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노브입니다! 인사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저희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죠? 광주! 밀유정의 고향, 광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혹시 광주 처음 가보시는 분? 저요. 어? 진짜로? 나도. 여러분들이 되게 약간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광주에 살고 있으신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다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TMI 하나 풀었어. 아니요. 거의 거짓말 친 거네, 팬분들 상대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우리 부산에 갔을 때는 그 카페 직원분들이 사투리 많이 쓰셨잖아. 안녕하세요. 신기할 것 같아. 뭐냐, 광주 사투리라는 거. 아니, 안녕하세요, 요즘. 안녕하세요. 효과. 형은 좀 달라요. 그럼 봉주로 이래요? 뭐 안녕 쌉싸리야 형이래?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대전 뭐 먹을게요? 밥 먹을게요? 말게요? 이런 거. 안녕할게요? 이렇게 하? 그럼 뭐 이렇게?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할게요? 네. 옆에서 안녕할게요? 아니 광주는 안녕하세요. 뭐가 있을까?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뭐가 있어. 딱히 없는 거 없어. 그럼 다 자기 태몽 기억해요? 저는 알아요. 태몽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기억 못하죠. 나 태몽 알아. 알려드림? 아니요. 상관없어. 궁금한 사람? 상관없어. 내 태몽 궁금하신 분? 저요. 외할아버지. 말하지 말고 카톡으로. 동광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동광주 IC를 지났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광주가 네, 광주입니다. 광주! 와, 여기가 우리 밀 씨와 유정 씨의 고향이에요. 맞아요. 오니까 성함이 어때요, 두 분 다? 우선 우리 밀이부터. 저는 항상 그 광주에 오고 싶은 생각을 맨날 했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멤버들과 다 같이 스케줄 하러 온 거지만 광주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저 광주 왔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 연습생이었는데 이렇게 데뷔를 하고 오니까 약간 좀 느낌이 남다르기도 하네요. 와, 저기 보시면 야 저기 동정이가 어릴 때 다니던 치과가 있는데 아 정말 추억에 가득한 장소죠. 맞아요. 아, 저도 모르는 추억을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 태엽이가 다니던 댄스 스포츠 하고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니라고. 아니 아닌 건 바로 잡고 가야죠, 그쵸? 저도 사실 도착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조카들. 아, 저기. 여기입니다. 아, 그러네. 와, 그러네. 뭐지?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달콤. 안녕. 그러면은 우리 달콤 커피. 야, 나도 그것도 안쪽에서 봅시다. 안녕. 우리는 광주에 도착을 했어요. 안녕. 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번만 몇 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풀었지? 아, 풀렸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저는 파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풀렸어? 효정이 마음을 담아 만든 효정이 담아 이벤트에서 마음을 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라도 그냥 수작업으로 멀리까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좋은 시간 많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민 들어왔어요. 주민 들어왔어요. 주들. 허니문 아이스입니다. 어, 1번이에요. 리 아이스티? 리 아이스티? 그 뭐야? 리 아이스티? 야, 그거 재미없어 보이는데 뭔가? 삼겹살 아이스티가 있나? 친구는? 네 친구야? 감사합니다. 22번 오늘 끝나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약간 몇
그래서 그런지 여유롭네요. 37번 고객님 받아보세요. 오늘도 준지와리에는 커피를 다 주겠습니다. 카페 3회차인데 전문가가 다 됐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아이스 초콜릿을 하네요. 커피만 내렸었는데 감사합니다. 드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했어요. 21,000원입니다. 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저 이동해요. 저 안돼요. 저는 이동해요. 아니요, 저는 픽업대로 이동해서 진짜 안돼요. 레츠고 쉬어. 지금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머신 이게 열기가 아니라 사랑해. 오늘 이제 광주인데 여기가 천남대 운동장 이제 달콤하게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찾아와 주셔서 아 정말 좋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트 한번 받을까요? 하트 손가락 하트. 고마워요.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아 근데 좀 아쉬워. 마지막 날이었죠. 사실 마지막 날이라는 게 정말 좀 아쉬울 정도로 지방 팬분들이 좀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마지막 날이라서 좀 아쉬워. 오케이 짜장라떼. 짜장라떼는 우리 미리 한 걸로 짜장라떼. 저희 카페 올리오노브가 아쉽게도 시즌 2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고요. 카페에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벤트를 또 많이 또 마련할 생각이니까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또 HD 카페 가는 것과 다르게 저희가 진짜로 직접 일을 하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하고 그리고 또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멀리 광주까지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이런 빠른 또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등장할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은 걸 정말 너무 잘 아는데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카페가 광주여가지고 깊고 다음에는 저희가 또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머무다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3주 동안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멀리 와서 감사하고 빨리 컴백 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고마워요. 카페 팀이 열심히 해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진짜 멋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쯤에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리오노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오노브입니다. 네 오늘 이제 광주 전남대 후문점을 마지막으로 저희 카페 올리오노브 시즌2가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3주간의 저희가 지방 스케줄이었는데 3주 동안 저희 항상 보러 와주시고 진짜 저희 너무 감동을 했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팬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저희와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모습과 이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려온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